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직장인들이나 노동자들에 비해서 구속이 덜 되어 있단 말이죠. 구속이 덜 된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사회의 아픈 곳, 사회의 어떤 민감한 부분들을 먼저 캐치를 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 평범하고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에 10년 동안 벽화를 그려넣었다. 동네 분위기가 조금 밝아질까 그런 바람에 세웠다. 그 위를 따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벽돌집 지층에 게으른 핑크골에 나의 작업실이 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신주욱이다. 공통된 사연을 가진 얼굴들, 뇌사 후에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기증한 분들이다. 돌아가신 분들을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지금 막 안타깝다가 막 좀 기분이 막 이상해. 막 애기도 있고 막 아빠도 있고 막 할아버지도 있고 뭐 할머니 뭐 젊은 뭐 여자애도 있고 막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보면서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려. 뭐라고 중얼거려? 아, 왜 돌아가셨을까? 얘는 어디가 아팠을까? 왜 이렇게 피부가 파래? 이러면서 피부색 이런 것까지 막 보면서. 계속 사진을 보면서 그리니까 뭔가 그 사람한테 그리는 대상한테 좀 빠져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말도 못 걸겠고 고인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얼굴을 가족과 함께 그렸다. 얼굴을 그린다는 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작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어.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린 것이 풍선을 매달아서라도 끌어올리고 싶었던 세월호 포스터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해외에서도 연락이 와 메일로 그림을 보내주었다. 아, 그거요? 사실 원본 그림은 포스터가 아닌 전지 크기의 피켓이다. 작년 5월 나는 이 그림을 들고 광화문에 1인 시위를 나갔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이 그림이 번져나갔다. 여러 날 거리에서 들고 있었던 것이라 비도 맞고 색도 바랬다. 하지만 아직도 이 피켓을 간직하고 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건이 아무리 돼야 이 그림도 이제 덜 쓰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 편안하게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좀 안 좋죠, 마음이. 오늘은 장기 기증자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다. 이런 거는 좀 가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건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 만나는 자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감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림 그리는 이유도 좀 더 명확해지고 어차피 작가 생활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미술이나 뭐
작업 형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보고 싶어요 계속 그런 사람들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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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일로 전송하지 못해 손편지에 직접 사진을 동봉해 보낸 가족도 있기 때문이다. 간혹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진을 보는 것조차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일 것이다. 뭐 못 그리는 건 아닌데 네. 그 사람이 안 닮을까 봐 좀 걱정인 거죠. 이럴 땐 꾸며내려 하지 말고 보이는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정면 그림이 아니네요. 그림. 정면 그림이 아닌 게 됐죠. 네. 그 가족분들이 약간 정면 보기가 조금 그런가 봐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서정님 거 2번 김기훈님. 마치 진짜 가족을 만나기라도 한 듯 그림 속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다. 새 옷 입혀주고 싶은 마음으로 곱게 색도 칠한다. 아, 애기. 제일 어린 친구. 원래 머리 길고 싶었는데 머리를 더 길고 싶었는데 머리를 못 봐가지고 네, 이렇게밖에 못 그려가지고 지금. 수건을 어떤 식으로 그릴까요? 예? 수건을 어떤 식으로 그릴까요? 수건이 흰색이었는데 다른 색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갸름하고 선이 고운 엄마 얼굴을 꼭 닮은 딸이 그림 속에서 웃고 있다. 그 미소를 기억하기에 어머니는 가슴이 메어온다. 자주 해주지 못한 말들, 다 못다 나눈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았다. 그렇게 얼굴을 그리면서 가족들 마음도 조금은 치유가 됐을까? 따님분이 되게 미인이셨어요. 아, 네. 되게 미인이시네. 네?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어. 내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났어.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났어. 지 언니한테 나타났겠는데. 진짜 우리 딸은 이뻐요. 맨날 너 성형 수술했냐 이런 소리 들었어. 코도 오똑하고. 아, 이것도 지금 오똑하게 되게 이쁘게 이쁘신데? 이거보다 더 이뻐요? 네. 누구보다 예뻤던. 누구보다 듬직했던 아들, 딸을 오늘 부모님들은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몇 살 때? 27. 아이고. 이제 3년 내일이 간 날이에요. 내일이 기일이에요?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아까 그리시면서도 좀 글썽글썽 그러시고. 처음이죠. 아, 처음 그려보시나요? 아들 얼굴? 아들 만지는 것 같아요. 아들 만지는 것 같아요. 네. 사진이랑 좀 다른 느낌인가 봐요. 직접 이렇게 색칠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얼굴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누군가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의 가족이 보이고 생각과 사연도 들린다. 내게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세상과 공감하는 과정이다. 동양시멘트를 인수하게 된 삼표본 사업. 지난달 19일 삼척에서 30여 명의 산내 한척 노동자들이 상경했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는 삼표 측이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주길 요청하고 있다.
거리에서 잠을 청한 지도 벌써 보름째. 사측도 주요 언론도 외면하고 있다. 그런 그들을 지켜보는 이가 있다. 시사만화가 이동수 화백. 최근 몇 년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린다. 요즘에 참 동기들도 조금 현장에서 그린 그림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생생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싶어서다. 이동수 화백은 오랫동안 신문 지면에 시사 만평을 그려왔다. 주로 책상 앞에서 기사나 뉴스를 보며 편안을 풍자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작업실에만 갇혀있는 작업 방식의 한계를 느꼈다. 옛날에는 그나마 이제 시사 만화가 나름대로 그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혹은 이제 그 비판 혹은 권유 이렇게 바꿔라, 고쳐라,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힘이 있었는데 최근에 권력자들은 그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말을도 안 듣고 언론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 좋은 말만 새겨 골라가고 듣고 또 그런 말만 하게 하고 그럴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내고 하는 게 더 낫지. 지난 2009년 용산 참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철거민 사망 소식을 접하자마자 스케치북과 붓을 들고 무작정 유가족을 찾아갔다. 그때도 그 용역들하고 막 싸움이 나고 그러면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용역들이 막 카메라를 막 뺏고 그랬어요. 막 후려쳐갖고 뺏고 막 그랬었어요. 나는 스케치북이니까 사람들이 그 모르는 거죠. 그걸 그려서 이제 오마이뉴스에 이제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서 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제 그림들을 그리게 됐죠. 그때부터 그는 주류 언론이 외면하거나 미처 담지 못하는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고 싶었다. 기존의 언론이나 보도자료에는 팔뚝질하는 모습들만 나오지만 이분들 다 사실은 다 우리 이웃이고 아버지고 엄마고 언니고 오빠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면들은 안 드러난다는 거죠. 이분들 스스로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이른바 투쟁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마음의 그 상처들을 잊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보듬어 준다 그럴까? 작은아마 그림으로 또는 약해질 수 있는 마음들을 좀 다잡아 주게 한다거나. 낯선 화가 선생이 얼굴을 그려준다고 하니 노동자들은 무슨 일인가 싶다. 주위를 수염도 그려야 되겠다. 그자 애국자의 땅이 말하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으면 묻지도 않은 개인사를 털어놓기도 한다. 저희 딸내미가 꿈이 그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아 그래요? 자기가 그림도 좀 그리고 하는데 제 고등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못 보내줬어요. 원래 강원도 춘천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못 보내줬어요. 딸을 마음껏 밀어주지 못해 속상한 김주희 씨. 화가는 그림 속에서 아빠의 야심감을 살짝 올려줘 본다.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걸 김주희 동지라고 봐. 잘생겨졌어요? 네. 말이 안 되지. 오늘 잘 올라왔다. 노동자들은 잠시 투쟁의 고단함도 있고 아이처럼 신이 났다. 다음 좋은 걸 다음 오세요. 되게 늙어 보인다. 왜 그래? 의외였습니다. 저런 분들이 와서 왜 우리 그림을 그려주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은 좋습니다.
딸내미한테 가서 자랑하는 거. 네, 이거 사진 찍어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몇 자루 색연필, 물감과 붓으로 해고 노동자들을 설레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 있어 보이게 되는 걸? 그치. 이런 거 지금 42년 살면서 이런 거를 처음 해보니까 그죠. 심장이 쿵쿵쿵. 아. 긴장도 되기도 하고 웃어야 돼. 자연스럽게 웃어야 돼. 경직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험을 그려야 되나? 20대로 돌아간 기분인데, 20대로? 밥은 저요. 누구한테 자랑하시나요, 또? 저희, 일단은 뭐, 제가 총각이니까, 어머니한테 자랑하려고 하고 싶은데, 노래 보면 닮은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네? 그림 속 내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져서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 지금 힘든 내 마음을 보아주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시간이다. 이동수 화백은 한자리에 앉은 채로 30여 명 노동자의 얼굴을 그려주었다. 작가님. 예?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그냥.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이제 어두워지면 이게 문제지, 치명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나오시고요. 우리 사회가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면 이렇게 활짝 웃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거기야, 내가 이런 잘생겼나? 어? 근데 주름살이 하나 없다. 주름살이 하나 없어. 여기 앉아야 돼요? 어, 네네. 저기. 잠깐인데도 잠깐 1분, 2분 뭐 아니면 10분 뭐 이런 때도 우리가 투쟁하는 하루 종일 했던 그 투쟁 그런 긴장 속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풀어주는 거죠. 부족한 그림이지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저도 좋고 저도 사실은 그러면서 힘을 얻어요. 같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같이 힘을 내서 싸울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끝까지 힘내서 꼭 승리하시고요. 좋은 결과를.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는 내일 또 스케치북을 들고 현장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기록할 것이다. 이곳은 내가 주로 활동하는 자립음악 생산 조합의 본부다. 4년 전 홍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뮤지션과 음악 소비자들이 뭉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름 그대로 음악을 생산하는 것만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 그러자니 노래 말고도 할 일이 많다. 예를 들면 음반 기획일을 하기도 한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터인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팔고 어느 타이밍에 좋게끔 뮤지션한테 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지금 디자인이 들어가고 해서 올해 안에 나오겠고요. 2000년대 초반 곤충스님 윤키로 활동했던 윤기 씨는 독특한 음악 세계를 가진 실력파 뮤지션이다. 조합에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다른 조합원들 종종 보시고 음반이 계속 자립음악 생산조합을 통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좋죠. 저희도. 아. 저희도 영광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아니고 일종의 개잖아요. 네. 개고 친구 모임 같은 거고 저기 뭐 이런 거니까 서로 도울 것도 없고. 네. 나는 노래하는 황경아다. 혹자는 딴따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화 속에선 흔히 배짱이에 비유된다. 이 친구들은 우리 밴드 멤버 파다와 규태. 나야? 11월 정규 앨범을 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 중이다. 사실 대부분 음악가들에게 배짱이의 삶은 꿈일 뿐. 조합일도 해야 하고 내 음악도 만들어야 하고. 자립음악가가 되기 위해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연대라는 개념에서
지금 저희들 그 존재 자체가 자립음악 생산조합 존재 자체가 음악가들끼리 연대를 해서 어떻게 버텨나가자는 거잖아요. 공동의 생산수단도 갖추고 같이 음반도 만들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공유해서 그것들을 유용하게 쓰자는 건데 그 연대의 범주라는 측면에서 서로 도우시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랑 어떤 연대를 안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난달 29일 한남동에서 축제가 열렸다. 노란 부채의 세 글자 자, 립, 심 이번 공연의 제목이다.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기획부터 홍보, 마케팅, 공연 기금 마련까지 모두 직접 준비했다. 심지어 음향시설들까지 말이다. 비밀 안 맞아서 그럴 건데 저 스피커로 바꾸면 될 건데 아마 내 스피커 한 통만 가져올게.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스피커가 저기서도 얘기했었는데 안 되는 기종이 있다고 그랬어. 어제 우리 근데 우리 거 파워앰프로 작동할 때 얘기 했잖아. 아웃풋이 나가면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밖에 나가서 나가. 우리가 노래할 장소는 전문 공연장이 아닌 디자이너샵이다. 무대 뒤에서 멋지게 등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공연 첫 주자 단편선은 기계를 살려보겠노라 안간힙니다. 뗐다고 하면서? 아니 저 케이블 썼어. 계속 썼어 저걸로. 어제 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연결을 해봤더니 일단 아 그래 되겠거냐고 가져온 건데 지금 저거랑 궁합이 안 맞는 거야. 정윤 씨가 얘기했고 나도 알고 있기로 림사가 예정된 공연 시간 5분 전 속이 탄다. 저거랑 해도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이거 비슷한 걸로 하나만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이거하고 결국 인근 상가에서 급하게 음향기기를 빌려왔다.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이다. 그리고 공연은 무려 40분이나 늦어버렸다. 이거 안 써도 되니까 레이저 갖다 제로. 야, 코가손이 몇 시까지 하는 거니? 코가손 1시 50분부터 시작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전 단편선이고요. 고맙게도 관객들은 우리의 새로운 시도를 기꺼이 기다려주었다. 회기동 단편선은 5년 전 자립음악 생산조합 준비 모임부터 같이 했던 친구다. 그는 어쿠스틱 기타만을 고집하며 사이키델릭한 포크록을 연주한다. 난해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을 수상할 정도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친구다. 네, 지금 그걸로 할게요. 네네. 단편선이 노래하는 동안 나는 다른 공연장의 음향을 점검했다. 여기가 아니야, 삼바로가 있어야 돼. 어? 알아. 손발처럼 움직여주는 매니저도 화려한 소속사도 없는 거다. 그저 기타 하나 둘러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다. 박인 마이크 거기 됩니까? 축제에 참여하는 공간은 한남동 일대 디자이너샵, 카페, 갤러리 등 60여 곳. 이번 축제는 공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옷과 음식을 파는 소상인에게도 시끄럽다는 민원을 견뎌야 하는 뮤지션들에게도 자립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매정한 자본의 논리가 아닌 삶을 배려한 공간이 허락될 때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가 알다시피 그 공연을 하게 된 이유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좀 약간 사회적인 문제랑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공연이어서 좀 뜻깊은 것 같아요. 다른 공연이랑 좀 다르게. 이태원 대로변 상권에 밀려 한강진역 뒷골목으로 숨어든 한강진길. 몇 년 전부터 낡은 주택가에
개성 있는 디자이너 샵, 카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러자 부동산 임대료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여기 터를 잡았던 소상공인은 언제 다른 곳으로 밀려나야 할지 모른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밀려날까 전전긍긍하기보다 지역 상인들끼리 연대해보기로 했다. 건물주와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잠식당하기 전에 그들만의 단단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 자립심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도 이제 조금조금만하게 이렇게 공간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디자이너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또 미션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유명한 그런 아이돌이 아니지만은 자기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서로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좋은 이런 좀 활성화가 되는 것도 좋고 또 이분들은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노래 더 들려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좋고. 네. 홍대에서는 아주 이 노래 부르면 우는데 쩐이 문제. 그래도 따라 불러주세요. 사인을 그리면 메탈리카 공연 떼창하듯이 좀 같이 해주시면 돼요. 가사를 알려드릴게요. 쩐쩐쩐쩐이 문제. 너나 나나 쩐이 문제. 쩐쩐쩐쩐이 문제. 어제도 오늘도 쩐이 문제. 쩐이 문제 없으신 분들은 안 불러주셔도 됩니다. 두 개의 물 붙듯 쩐이 세고 있다네. 나아지는 것은 없다네. 술 한 잔의 힘내도 다시 일어서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네. 길거리 객석의 옷가게 공연장. 관객과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좋았다. 우리는 한남동에서 몇 번 더 이런 축제를 만들어 볼 계획이다. 음악가들한테도 남의 일이 아닌 게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게 음악가들이거든요. 음악가들이 제일 먼저 밀려나요. 음악가들 작업실이 밀려나고 연습 공간이 밀려나고 음악가들 공연하던 공연장이 사라져요. 사람들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뭔가 음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음악가들도 같이 공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음악가들이 더부살이하던 동네들이 다 사라졌어요. 홍대는 이제 정말 뭐 몇 년 전부터 끝물이다 그랬지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고요. 즙을 다 짜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고 이제 마른 걸레 같은 상태고. 내가 처음 노래를 부른 2008년 홍대 인디씬에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음악이 존재했다. 젊은 음악가들이 그들의 열정과 실험정신을 분출해내던 곳. 하지만 지금 홍대는 음악가가 자립하기엔 턱없이 비싸지기만 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기 위한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혼자 음악을 하면 음악을 팔려면 그 거대 대형 포탈이랑 또 계약을 맺어야 되고 거기서 하란 대로 또 당해야 되고 피동적으로 당해야 되고 근데 좀 음악가가 음악가로서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들끼리 주인으로서 여기 음악가로서 내 음악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또 생태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작더라도 작은 생태계더라도 구축을 해가지고 내가 내 음악의 가치만큼 인정을 받고 그만큼을 남기고 할 수 있는 그 좀 커다란 틀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 내가 정한 출발 지점이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저녁이면 나는 이곳에서 또 다른 일과를 시작한다. 네, 안녕하세요. 송파동 가시는 손님이시죠? 예, 지금 을지로 4가역에 계신가요?
첫 손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다. 저희 하시면 많이 걷나 봐요. 예. 네. 많이 걸어요. 근데 일이 잘 잡힌 날은 바로 거기서 그 근처에서 잡고 또 가고 또 그 근처에서 잡히고 뭐 이런 날도 많이 있습니다. 아닌 날은 비교적 많이 있죠. 많은 날은 한 5km에서 한 6, 7km 걷는 것 같아요. 예, 송파 가시죠. 예. 예. 예? 밤늦은 시각 대리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술에 힘든 일상에 취해 있다. 신논현 쪽에. 예? 모르겠어. 너부터 그 하나밖에 없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한 모금 마음을 적셔줄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이곳은 나의 진짜 직장, 대학로에 있는 오아시스 극장이다. 하나 백열전구, 데크 위에. 나는 연극배우 고훈목이다. 공연이 있는 날엔 오후 2시면 극장에 모인다. 무대 청소, 소품 정리, 의상도 챙겨야 하고. 빠듯한 살림의 소극장 배우들은 공연 시작하기 전이 더 바쁘다. 양화진 옆에 보면 소품이기도 하지만 진짜 다리미가 되나봐요. 네, 다리미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두세 번씩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각자 갖고 가서 세탁했다가 다시 이제 세팅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하니까. 손목을 하겠다. 예. 아, 거기요? 너 여기 쓰라. 극단 생활 시작한 지 9개월 차. 막내 산이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리는 시간이다. 선배님도 의상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의상은 각자 챙기시는데 제가 무대 소품이랑 예, 이런 거 다 챙겨야 돼서 제 거 빨리 하고 나가야죠.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예, 소파라! 너희 사람들 시골에서 올라와 변두리 세탁소에서 세탁 배달 일을 하는 노총각 염소팔. 이번 연극에서 나의 배역이다. 오진얼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까지 수백 번 같은 연기를 하지만 리허설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롭다. 아싸, 네가 식구탱이를 걸어만 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꾸 나오지 마. 범죄야. 몰라. 쓰. 잘 준 것 같은데. 우리 세탁소 강태국 사장님.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 보는 재주가 있다. 50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고지식한 양반. 배역을 닮아가는 걸까? 조준영 선배는 지난 2003년 첫 공연부터 10년 넘게 세탁소 사장역을 해왔다. 저희 세탁소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찾아와서 저와 만나면 옷을 세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러고 돌아가고 힘을 얻고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세탁소 이름이 오아시스 세탁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쪽 아니에요? 응. 자꾸 네가 이쪽으로 일로 와 자꾸. 빨간 옷 입어야 돼. 빨간 옷. 너랑도 안 보여. 여기에 딱 서주는 게 두 사람이 제일 잘 보이고 조명도 제일 잘 받아. 이쪽으로 자꾸 벗어나면 조명 못 받아. 안 보여. 빨리 아예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 훈모가 예. 얼굴을 여기서부터 타고 쭉 들어가야 돼. 오늘은 새롭게 투입된 배우가 있어 그런지 리허설이 순탄치만은 않다. 자주 맞춰본 사이가 아니라고 저도 이제 매일 공연을 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생기는 어떤 그런 저랑 좀 인물이 맞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점이 있으면 그만큼 좀 찾아가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접점이 없는 역할이다 이러면 굉장히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대사 양이나 이런 게 다 부담이 되는데 접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접근하기 좀 편하게 그것은 이제 뭐 보는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보든 간에 그건 제 확신이니까. 오늘의 관객은 중2 여학생들이다. 멀리 경남 함안에서 우리 연극을 보러 수학여행을 왔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소리와 함께 저희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극은 오래된 변두리 세탁소에 맡겨진 옷들에 얽힌 이야기. 노하우로 히든 카드로 딱 하나만 딱 찍어달라고요. 인생 세탁, 마음 세탁. 별건 아니고 그냥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적는 게 중요하지 않아. 차려 좀 해봐, 차려.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과 다를 것 없는 도시 서민들.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지 않으면 누추한 삶에서 벗어날 출구는 없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연극에 담겨 있다. 오늘 관객석의 반응은 100점 만점에 100점. 대부분 연극 관람이 처음이라는 여중생들의 웃음이 배우에겐 큰 힘이 된다. 좁은 분장실 안은 다음 장면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이러다 분장사가 나와. 분장사 찍은 거. 배우들 대부분이 1인 2, 3역을 소화한다. 따로 분장을 도와줄 전문 인력은 없는 형편. 공연 시간 100여 분 동안 무대 뒤는 늘 분주할 수밖에 없다. 분장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서 제작 가시나 수염만 계속 길러주세요. 인간 강태우이가 세탁소 좀 하면서 살겠다는 게 왜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짓인가? 이 때 많은 세상 한구탱이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있게 살아보겠다는데 왜 흔들어? 돈이 뭐야? 돈이 세상의 전부야? 그럼 뭐야? 이 세상이 돈 세상이야? 더러운 옷을 빨래하듯 가끔씩 때묻은 마음, 혼탁한 세상도 세탁기에 돌려 빨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판타지를 꿈꾸며 공연은 끝이 났다. 길거리 나서도 얼굴 알아보는 이 없는 소극장 배우들을 향해 아이들은 유명 스타 만난 듯 환호해 준다. 어떤 아이의 마음엔 연기의 꿈이 싹트지 않았을까? 하나, 둘, 셋. 어쨌든 잘 끝내면 기분 좋죠. 오늘처럼 이 과격한 리액션들이 있으면 좀 그렇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연극이 끝난 후 나의 오아시스를 벗어나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나 문물들이 경제성의 논리로만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치를 지키고 나름의 가치를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오아시스 세탁소 같은 아저씨들. 숨 돌릴 구석이 있고 좀 정 붙일 구석이 있게 만드는 그런 정 붙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